야 잠깐 나한테 2,000원 빌려볼게. 어. 너가 나한테 1,000원 빌려. 그리고 사라질래?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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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한 평생이 지난 후. 어!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아이고 저기 계시구나.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? 안녕하세요. 깜짝이야. 오늘 이제 요거. 지금 요리 채널 주인장이자 저에게 요리를 해주실 리오쩔의 지오님. 지오. 오늘 간장게장 진짜 자신 있습니다. 푸드 스타일리스트요? 그게 뭐야? 이건 내가 가겠습니다. 내가 갈게요. 내가 가겠습니다. 가게 해주세요. 와 이거 과거 회상 끝. 와 쉣. 와 쉣. 아 미친 거 아니야? 와우. 와 이게 뭐야? 와 쉣. 와 이렇게. 와 미쳤다. 와 이 경치도 너무 감성있다. 인별아 이거 설정이 왜 이래야 돼? 왜? 못생기게 나오네. 옆광이라서 뭔가? 하나 둘 셋. 뭐지? 주방 와, 야 대박이다. 그 제가 들었기로는 이게 다 셀프로. 아예 나무 다 제가 직접 따가지고 와 붙여놓은 거고요. 여기 2만 원 감성. 아 참 오늘 메뉴를 아 네네 한식 위주로. 오 한식 네. 한식으로 최초네요. 저는 요리 이름 준비하겠습니다. 아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야 조아나. 웬니니 웬니니. 너 배수. 와 오늘은 어떤 분 리오쩔인가요? 그래? 응. 지금 요리 채널의 주인 지금 요리님의 우주.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분이셨거든요. 저희가 주차장 주차했던 곳이 그 유료 주차장에 설치를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. 제 겁니다. 이사 가고 싶다. 어. 근데 솔직히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야. 근데 빌리려면 7천만 원 정도 빌려야 되는데 이게 그 내가 빌렸다가. 아니 7천까지 안 빌려도 되지. 빌려주실 거야. 너 빌리기? 어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. 뭔 얘기야? 안 빌려. 진짜로? 아니면 이렇게 할래? 뭐? 내가 작가님한테 2,000원 빌려올게. 어. 너가 나한테 1,000원 빌려. 그리고 사라질래? 우리의 어떤 연고가 없는 곳으로 가고 하루하루 방송을 하는데 형은 연락하면 다 씻고 그래서 형은 우리를 찾는 컨텐츠. 그렇게 한 다음에 작가님이 이제 슬슬 포기해 갈 때쯤 우리가 모아둔 돈을 탁. 아. 갑자기 생긴 돈이 여러분 꼬리거든요? 완전 유튜브 가게야 이거. 아니 형 돈으로 이제 어떻습니까? Somebody help me! 원호 씨, 은별 씨 뒷 이야기 해주세요. 형형 고릴라랑 고라니가 형 돈 빌리고 치료고 수작부리. 왜 보조로 적게? 오빠 은별아. 괜찮게? 왜 보조로 적게? 아 뭐라고? 4년 동안 잠수 타고 튄다고. 이건 어때? 4년 동안 잠수 타고 지나고 있어?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아니 얼굴 너무 뒤로 빼지 말아봐. 은별아. 네? 가만히 별이 될래? 4년이라는 말이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잖아. 어디서? 4년인데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고. 그래서? 4년마다 한 번씩 세계 여행을 해보면 어떨까. 그치 원호야? 천국 어때? 천국은 이제 아직은 좀 서로 가짜 계약서 만들고 왓장 속이고 잠수 탄다고. 제가 제주도에서 잠수함을 타봤거든요. 좋지 언니. 신기하더라고요. 따닥따닥 이렇게 앉아가지고 물미역도 먹고 대단했어. 여러분 음식은 다 됐거든요. 왓장 웬니니. 또 뭐야? 해삼겹 김치 찜. 와 진짜 찍고 해야겠다. 아 개좋아하는데. 너무 예쁘게 나누셨다. 이렇게 푸드네이터. 푸드네이터. 와 미쳤다. 뭐 먹으면 되나요? 네. 오. 와 쉣. 안녕하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와 아, 김치 직접 하신 거예요? 아 김치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. 와 근데 궁금한 게 네. 이렇게 차려놓고 이 정도인데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시지? 아, 저 배달의 민족 VVIP였어요. 이런 게 예, 공급을 그, 바뀌지 않는구나. 쓴 금액 조율을 해보니까 거의 중형성인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할 줄 알아도 시켜 먹는다. 대단히 더 맛있는데? 우와! 우와 진짜 맛있다! 야 더운 날엔 전복이 또 와 진짜 고급지게 하셨네. 저도 앉아도 될까요? 어 예예. 예, 네. 아 이거 못 찾거든요.
그건 못 참죠. 어 이거 원피스 이런 데 나오면 거기 안 돼. 아! 나 형처럼 많이 먹고. 진짜 짧아요. 아니 근데 이 먹방 유튜버처럼 표현을 풍부하게 해드리고 싶어요. 저 진짜 찐으로 마시면 그냥 먹기만 해가지고. 맛있으니까 그 뭐랄까 좆대요 그냥.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추천은. 네. 좆댄다. 어? 먹으면서 그냥 와. 이게 섹시한가? 우와! 너무 예쁜데? 이게 아마 소고기, 네. 이게 새우. 네, 맞습니다. 와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소고기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뭐 내가 아는 카레 맛이 아닌데? 맛이 둘 다 틀려. 와, 미쳤다, 뭐야? 어떠니? 이게 카레야? 나 이런 카레 처음 먹어. 그치? 이런... 아, 진짜 맛있어. 카레 맛이 나는데 이게 카레인가 싶은 그런 맛이 있어요. 난 오히려 밥을 안 섞어 먹는 게 더 맛있는 거지. 스프처럼. 네. 궁금한 게 소개경 직업이 혹시 아니면 이쪽 관계 종사자신 것 같아. 아 저는 푸드 스타일링을 하고 있고요. 네? 푸드 스타일링이 어떤 건가요? 뭐 이렇게 뭐 잡지에서 보는 버거킹의 뭐 패티가 구워지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베스킨라빈스 들어가시면 있는 아이스크림 사진들. 이제 그런 거를 찍고 이제 만드는 그런 걸 있더라고. 이게 우리가 안타깝게 천안 살아가지고 안타까운 게 얘가 얘네들을 한 번에 데리고 오려니까 일단 스케줄 있잖아. 맞추느라 낮에 온 거고 나중에 시간 만들고 저녁에 한번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와인 같은 거 한 잔 먹고 이런 거 있잖아. 먹긴 나는 와인 안 좋아하거든. 근데 이런 데면 괜히 기분상 와인 한 잔 해야 될 것 같고 막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주인 같은 거 몇 명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일로 식당 올 것 같아. 그리고 무엇보다 이쁘니까 기분이 좋아요. 그러니까 맞아 이쁘니까 이쁘니까 사람들이 사진 찍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신경 쓴 게 보여. 이걸 보고 우리가 옥탑에 살면은 그냥 미치겠지. 우리? 시집아 여기 런닝이고. 저 되게 멋있는 말 했거든요. 무슨 말이요? 음식은 네. 분위기도 조미료다. 아 맞죠. 여러분은 이걸 아시면 돼요. 여기 식사 자리인데 이게 밤에 산 위로 조명들 깔리고 밤에 불 켜지고 여기서 막 와인 하나에 음악 이쁜 거 틀어놓고 야 여기를 썩히는 거 너무 아깝지 않을까 얘들아 진짜? 나는 진짜 여기서 장사를 하셔야 된다고 봐. 와 씨 뭐 나왔다. 아 이거 원래 노른자가 터지면 안 되는 건데 노른자가 터져버렸네요. 와 씨 가만 하고 볼게. 와 미쳤다 씨. 노른자가 터져버렸네. 와 오늘 또 이렇게 요리를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감성 넘치는 감성 조리를 넣어주신 맞아. 우리 지호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리얼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정말 감사합니다. 진짜 잘 먹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여기 에필로그로 이제 여기 잘 먹고 싶었어요. 제가 봤는데 이렇게 지금 요리님의 채널이 거기 나올 겁니다. 그 이쪽에 지금 요리님의 다른 채널 영상이 다른 채널이요? 아니 그러니까 다른 영상? 다른 영상 여기에서 구독 표시로 얼굴이 다려줄 거예요.